생전 처음 보는 드라이브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항상 이렇게 때 되면 또 신문물을 들여오는 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만, 할 게 없을 때 가끔씩 사장님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치실 때가 있죠. 뭐 새 브랜드를 갖고 오는데 뭐 한두 개 일단 먼저 테스트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들여오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브랜드를 인수해 오듯이 들여올 때가 있어요. 확 해올 때가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JHS 이 이펙터를 이런 게 이제 새로 들여왔구나, 사장님이 이제 뭔가 좀 하시려나 보다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종류별로 다 가져오셨더라고. 그렇죠. 이미.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펙터 시간에 JSH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 브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JHS라는 게 조 스콧이에요. 조 스콧. 조시 스콧이네. 조시 스콧. 네. 조시 스콧.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간에 뭐 JHS 이렇게 가져온 그 그냥 약자. 약자.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거. 그렇죠. 그 약간 한국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 저기 정학수 씨. 라든가 장학사라든가. 장학사. 네. 네. 그런 느낌의 한국형 이니셜 같이 생긴 네. 그런 JHS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있고요. 뭐 2007년에 설립됐는데 10년 만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페달 회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캔사스 시티 남부에서 조립 및 테스트 하고 있고요. 뭐 아주 많은 분들이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약간 프리미엄급 이런 페달 하나가 딱 30만 원 언저리에 있는 살짝 고급화된, 그렇다고 뭐 엄청 부티크 같은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고급화된 정도의 브랜드고요. 전 세계 300여 곳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 JHS를 첫 경험해보는 이펙터는 역시나 기본 중에 기본 오버드라이브겠죠? 오버드라이브. 네, 오버드라이브에서 모닝글로리 V4 모델입니다. 이게 2009년에 탄생됐다고 해요, 모닝글로리가.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버전이 계속 업되면서 헤드룸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고, 그래서 이번 V4에서 기존의 V3보다 헤드룸이 두 배 이상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튜브 스크리머를 당연히 겨냥해서 만들겠죠. 저희가 이따 당연히 튜브 스크리머하고 바로 비교 시연을 하면서 사운드를 비교해 볼 건데, 항상 저희가 튜브 스크리머와의 비교 시연에서 제일 중요하게 잡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톤이 튜브 스크리머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를 항상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튜브 스크리머보다 좀 더 많은 드라이브 양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그 역가의 레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도 그 부분을 비교를 해볼 텐데, 아까 그냥 잠깐 들어본 바로는 역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꽤 많이 게인 양이 올라가요. 모닝글로리라 그러면은 석양 말고 뭐라 그러죠? 아침에 네, 조양. 조양. 석양 말고 조양. 네. 그 새벽에 해 뜨는 장면이 모닝글로리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상 캔사스 사람이죠? 네, 네, 네. 캔사스 시티 로얄스가 야구 개막만 하면 네. 막 12연승 하다가 네. 21연패 하고 이러거든요. 아, 왜 그런가요? 그런 팀을 모닝글로리라 그래요. 아, 그렇군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라는 소리군요. 이게 모닝글로리라는 게. 야구 팬일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그걸 모닝글로리라고 하는군요. 아, 오늘 모닝글로리네 이러면서 이제 치는 거죠. 뭐, 스프링 네. 스프링 히트라고도 하고요. 봄에만 뜨거운 팀. 아, 그렇군요. 스프링 히트.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 같은 팀이 예. 이제 처음에 죽수다가 예. 날씨 더워지면서 막 예. 올라가는 예. 예. 대구의 어떤 그 네. 대구발. 네, 대구발. 대구발과 모닝글로리 예. 강하네요. 아, 이거 모닝글로리 첫 끝발이 개 끝발이 어디서 써먹어야 되겠네요. 그 대구를 옛날 많이 갔었거든요. 네네. 7월 달에 왜 대구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갔어요. 네. 아니 이렇게 아침에 10시쯤에 11시 그때 좀 막 카페도 열고 하는데 대구가 카페에 좀 카페가 많습니다. 아주 아, 아름다운 카페가 많은데 주인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에어컨을 박힐 거잖아요. 그렇죠. 박히겠죠. 박히는데 네. 얼마나 덥냐면요. 에어컨에서 구름이 나와요. 예?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별로 안 시원해. 막 얼굴을 대고 있어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밖에 웅성성성성하면서 막 앰프에서 나오는 기타 소리 있죠. 막 꽝꽝 막 그거를 하는데
소방차가 막 와요. 삐뽀삐 불고 난리가 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폭염 축제를 한대요. 폭염 축제. 폭염 축제요? 축제. 예. 그걸로 축제가 돼요? 폭염 페스티벌을 갖고 소방차가 네. 사람들 기절할까봐 그냥 무작위로 하는 데다 뿌리는 거예요. 아, 물을. 네. 그게 페스티벌이다. 예, 그래서 그때 크라잉넛이 했었나? 그렇군요. 그 오프닝 밴드 크라잉넛이었나 그렇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크라잉넛 그 걔네들도 다 벗고 했는데 진짜 네. 반바지만 입고 했는데도 네. 크라잉넛이 이렇게 좀 방방 잘 뜨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액티브한 밴드인데 네네. 가만히 서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 막 소방관 아저씨한테 일로 좀 쏴달라고 악기 베리든 말든. 말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대구탕, 대구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음식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고 도시가 먼저 도시가 떠오르는 느낌이에요. 아, 대구탕이 참 거기지 약간 아. 이런 느낌이죠. 그 우리 대구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지금? 모닝글로리 대구발. 아, 대구발. 예, 삼성 얘기하다가 지금 네. 대구발 얘기가 나왔고요. 여름에 힘내세요. 여름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이 조금 최하위로 뒤집혀 네, 있는데. 그렇죠. 뭐 아직 뭐 여름 이제 시작이니까 모르는 거죠 또. 아, 근데 이승엽 선수는 아직도 홈런 칩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올해는 기아를 아주 보는 재미가 있어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겨울라 그래 기아. 아, 예. 그냥 계속 이겨. 무슨 막 20몇 득점씩 예. 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모닝글로리 이거 만드신 분이 뭐 실제로 야구 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일단 한번 상황 설정을 해봤는데요. 네. 네 그렇게 아침 뜨는 해의 네. 그 이름 모닝글로리를 가지고 있는 이 이펙터는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그냥 물어볼까요? 총 한 시간만 좋다가 그 다음부터 딱 사서 와 너무 좋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아 뭐야 이거 막 그런 건가요? 네 첫 급발 이펙트 이게 좋 아 좋지 않은데 자 가볍게 오우 오우 지금 팬더인데요? 네 뭐야 이거? 오 좋다 괜찮은데? 엄청 블루지한데요? 네 볼륨 드라이브 톤 딱 이렇게 있어요. 이게 드라이브형 최대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이 이게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거든요. 네. 더 많이 오죠? 이거 좋다. 네, 이게 지금 최대양이에요. 요 정도 기본선에서 요 정도까지. 네, 뭐 페달로 측에 이제 하이컷 스위치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지금 잡음 상태가 드라이브 최대양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많지가 그 않습니다. 네. 싱글입니다. 싱글 코일인데. 네. 네. 한 요 정도. 이게 근데 지금 최대양인데 네. 요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적정 양호를 세팅해 놓고 네. 바로 튜브 스크리머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 스크리머가 지금 드라이브가 6 정도 되고요. 한시 방향. 네. 레벨은 가운데, 톤도 가운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클린 톤이고요. 네. 튜브 스크리머가 꺾고요. 네. 다시 펀치력에서는 승리. 그거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오버드라이버들이 당연하게 무조건 오버드라이브가 나오면은 타겟팅 자체가 TS9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연해드린 거 있잖아요. TS9이랑 똑같은 세팅값을 해놓고 바꿔 밟아가면서 하는 것들을 분명히 출시 전에 똑같이 테스트를 할 겁니다. 아마 네. 거기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볼륨량이라도 더 크게 여과가 조금이라도 더 많게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기는 할 텐데 네. 그럼 튜브 스크리머가 여과가 드라이브 어느 풀. 정도 네. 나오는지 한번 지금 드라이브 풀이거든요. 네. 튜브 스크리머 드라이브 풀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
확실히 오, 강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298,000원이에요. 어, 가격이 20만 원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상당히 가격이 센 편이긴 한데 지금 튜브 스크리머가 보면은 볼게요. 튜브 스크리머가 보통 뭐 14만 원, 네, 22만 원 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뭐 남은 가격을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오버드라이브에서 좀 더 큰 레인지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한 디스토션에 가까운 정도의 사운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더 많은 레인지를 추가금을 주고 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톤이 되게 좋아요. 좋네요. 네. 지금 우리 강일군이 와서 뒤를 띄워놨어요. 네. 뒤를 빼놨는데 오, 이거 테이프로 붙여놨고요. 아주 아, 친절한 양반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고 아. 그래서 우리 저기 기술 고문관이 보기에는 잘 만든 이펙터인가요? 네. 네. 여기 뭐가 있네요? 여기 토글이 하나 있네. 네. 토글이 이게 저기 하이컷. 하이컷. 네, 하이컷입니다. 하이컷을 안 하면 어떨까요? 네. 하이컷이 지금 안 한 거고요. 네, 하이컷을 하면 아우, 안 움직여. 하이컷을 한 아, 하이컷을 지금 한 거네요. 한 거죠. 네. 안 하면 안 하면 안 해야 되겠는데. 하면? 네, 한 겁니다. 안 하면 네, 이렇게. 한 네. 5% 정도 볼륨 업이 되고 네. 하이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게 게인을 올릴수록 하이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아, 실제로도. 네. 드라이브형이 증가하면 고음역이 약간 증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판을 아주 마감 처리를 깔끔하게 잘해서 보기가 좋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앰프 게인과 한번 물려갖고 써볼까요? 지금 앰프 게인, 모 게인은 껐고요. 지금 앰프 게인이 요 정도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게인 부스터로 한번. 게인 부스터로 쓰면 이런 느낌을 예, 보실 수가 좀 약간 지랄 맞은 느낌? 네,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좀 성향 자체가 조금 강성이다 보니까 게인 부스터로 쓰니까 굉장히 매콤한 느낌이 나오네요. 이쯤 돼서 등장하는 분이 세스러버죠? 네. 팔이 빠질라 그래, 세스러버. 네, 세스러버. 네. 기타의 어떤 역사를 바꾼 그 중요한 발명을 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분이 아닐까요? 네. 이번엔 마샬입니다. 고고 파란색에다 놓고 네. 마샬 게인을 한 5에다만 놓고 네. 원래 그 끄면 마샬 게인이 이 정도에서 네. 이건 좋다. 이거 좋다. 마샬 게인 톤에다가 게인 부스터로 쓰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고요. 네. TS9의 퀄리티 그 이상을 뽑아내 주면서도 충분히 더 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뭐 요즘 드라이브가 20만 원이 넘어갈 때 가져야 할 덕목들을 충실히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이펙트였네요. 마샬 게인 5에다가 네. TS9을 부스터 저기 게인 부스터로 쓰면 요렇고요. 좋네요. 요걸 쓰면
역시 펀치감이 있어요. 네. 뭔가 조금 더 있어요. 네, 조금 더 있어요. 알갱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뭔가 다 만들고 나서 위에다가 뭐 저기 파슬리라도 한번 더 뿌리고 예, 그렇죠. 뭐 치즈라도 치즈. 한번 더 갈아 넣은 약간의 배음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우드 쭉 살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침에 아침의 영광이 석양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나 알겠습니다. 네. 네. 모닝글로리가 대급발이 되지 않도록. 네. 잘 만들었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확실히 그 TS9이 기준이 되는 오버드라이브 계통에서 중간에다 놓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TS9에 일단 안 밀리고 시작한다라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더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운드적으로 좀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게 세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라이벌을 잘 설정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아주 잘 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막전 신변성하고 그러니까 남의 걸 하도 연구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약간 좀 모닝글로리의 의미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약간 불안하긴 한데 시작은 좋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얘기예요. 네. 시작은 좋습니다. 아 이게 좀 그런가? 시작이 좋습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시작이 네. 좋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작도 좋습니다. 시작도 좋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치 판단을 과하게 했어. 시작이 좋습니다. 네. 시작이 좋네요. 가격은 좀 비싸네요. 가격은 좀 있죠. 아 근데 오버드라이브 이 정도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오버드라이브 아주 잘 받아갔어요. 아주 잘 받았어요. 네. 시작이 좋습니다. 네. 점수도 좋네요. 네. 네. 개막전 10연승. 네. 개막전 10연승. 그리고 나서 뭐 연패를 할지 계속해서 1위를 수성을 할지 네,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네. 네. 근데 떼퍼 같은 그 중국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네. 수성에 들어갔잖아요, 벌써. 그렇죠. 네. 벌써 수성에 네. 들어갔죠. 그건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서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 이종범이야. 이펙트마다. 그렇죠. 네. 이종범, 선동열. 네. 이대훈은 없지만, 네. 선동열도 없지만 다 이종범이야. 아, 그렇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네. JSH가 과연 어떤 야구팀이 될지 여주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JSH의 이펙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의 첫인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이 끝발이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다음 편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 타임스.